아버님.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아니 이 사진. 아니 사모님 따님 사진을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거 어디서 났냐? 아버님. 어디서 났냐니까?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동백 씨 저한테도 찾아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주세요. 사모님이? 네. 저 근데 아버님, 동백 씨에 대한 아무 단서도 못 찾은 거 맞죠? 아주 조그만 거라도. 아, 그래. 아니, 근데 그건 네가 왜? 아닙니다. 알겠어요. 전 그럼 이만 일이 있어서요. 보셨죠? 저 자식 늘 저런 식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저랑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다 힘들게 한다고요. 동해 청년 나빠 보이진 않던데 착하고 예의 바르고. 네, 모르셔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님만 봐도 아시잖아요. 요리대회 끝나자마자 한신왕 타이틀 가지고 호텔 경쟁업체하고 손잡은 거 보세요. 근데 그 동해 청년이 말하는 그 일방적인 동호 파기는 어떻게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호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정신 차려, 윤세화. 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안나가 회장님 딸일 수가 있어? 어떻게 안나가 조동백이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멜라 호텔 주식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건 다 우리 동백이 때문이야. 동백이만 찾으면 이 호텔 물려줄 거야. 이 아이 부모 없이 고생한 세월 내가 전부 보상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동해 씨가 카멜리아 후계자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막아야 돼. 어머님한테 말해서 얼른. 어디 가신 거야? 어머님은요? 저 어머님 뵙기로 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요? 지금 호텔에 순시 중이십니다. 호텔 순시요? 네. 알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분명히 내가 꼭 드릴 말씀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장실로 가세요. 내가 왜?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들으셔야 해요. 무조건이요. 엄청난 일이라고요. 엄청난 일? 너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제 더 이상 네 손에 절대 놀아나지 않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라고요. 빨리 사장실로 가세요. 네? 이거 못 나? 난 너랑 말 섞기 싫다고 했지? 아니요. 전 어머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고 제 얘기 들으셔야 해요. 이거 안 놓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겠다고? 그래 그럼. 경비, 이 사람 좀 쫓아내세요. 어머니. 더 이상 내 며느리도 부총집에인 처도 아니니까 당장 쫓아내세요. 어머니, 어떻게... 만약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게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후회는 이미 질리도록 했어.
뭐해요? 당겨 쫓아버리라니까? 나요. 전 분명히 어머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절 뿌리치신 거예요. 우리 먼저 회장실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 동호 파괴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도록 해. 예, 준비해서 바로 회장실로 가겠습니다. 예, 그, 자.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가 태봉김치와의 동호 파괴를 아셨어요. 네, 지금 바로 동호 파괴에 대해 보고 하셨는데 그럼 어머님 먼저 회장실로 가세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당신? 도진 씨. 이제 당신 더 이상 이 방 출입이 제한된 사람 아닌가? 우린 아직 부부예요. 지금 도진 씨 이런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도진 씨가 알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일이 대체 뭐가 있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됐어. 당신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아. 그만 나가줘. 바쁘니까. 도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말 들어줘요. 도진 씨 호텔 승계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되는 일이라고요. 이제 호텔 승계까지 걸고 넘어가?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지긋지긋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 제발 내 말 들어줘요. 안 들으면 후회할 일이라고요. 당신을 만나고 선택했다는 것보다 더 후회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알았어요. 내 말 안 들은 거 도진 씨도 어머니도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고, 그러게 하라는 고시공부나 하지 왜 나와서 사서 고생을 해. 아유, 고생은요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 주문량이 많아서 힘든지도 모르고 시간이 갔다니까요. 아, 근데 이거 매스컴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아유, 동해 이 친구 어찌나 인기가 좋던지. 아유, 뭐 아줌마들 몇몇은 김치 맛은 둘째 치고 자기 집 사위하라고 난리 났었다니까요. 그래? 아, 하긴 뭐. 아, 우리 동해 정도면 충분히 그럴만도 하지. 아이고, 동해 종합 좋겠네.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 그리고 태원 형님. 거리 시연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좀, 뭐, 장기적인 판매 방법 뭐 없을까요? 그러게.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TV 홈쇼핑 같은 게 지속적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방송국에 줄다 끼고 워낙 힘들어서 말이지. 예, 피디님. 안녕하셨어요? 동해 씨.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동해 씨한테 밥 살 일이 생겨서.